소리 좀 봐봐. 아이티가 뭐래? 아이티가 뭐래? 뒤에 문장 읽어. 순간변화를 네 글자로 뭐야? 미분. 누구의 미분계수래? 아이티가? 아니, 누구의? 전화량. 전화량의 순간변화를 얘가 미분계수라고, 맞지? 얘가 미분계수야. 그러니까 뭐라고? 얘를 미분한 게 아니라. 빨리 미분해. 저 미분한 뭐야? 3T 제품, 12T, 그래서 얘 채소일 때. 얘가 채소일 때. 최대 채소 뭐 하기로 했어? 표준을 바꿔서 나오지? 그때 천하량 묶어서 이걸 하는 거다. 하시지? 티는 2일 때. 그러면 안 돼.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, 네가. 봐봐. 네가 구한 거는 뭘 구한 건데? 채소. 전류가 채소? 그게 언제인데? 티는 2일 때지, 맞지? 너 이거 어디다 넣었어? 너 여기다 넣었지? 이거 뭔데? IT가 뭔데, 저기서? 아니, IT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? 뜻을 물어보면. 걔가 뭔데? IT, 전류잖아.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전류가 최소일 때, 시간이 2일 때, 뭘 구하래? 전화량 구하라고 하는데 너는 전류에다가 넌 전류를 구한 거야. 전화량이 누구니? QT죠. 거기다가 2를 넣어야 돼.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무슨 뜻인지 알겠어? 여기다가 2를 넣으면 그거는 2일 때의 전류를 구한 거고, 문제에서는 전화량. 이 T가 2일 때 전화량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넣어서 계산해.